달그룹닭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꼬나라 닭에서 온 닭들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꼬나라 닭에서 요 벨타나, 요거 삼돌군생 12,000원 요 녀석 선택해왔습니다. 요 벨타나는 지금 통통한 엽성에 기분 좋은 요런 색감. 저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계절에는 또 요런 색감 닭들이 또 눈에 가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모든 닭맘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인가 봐요. 다른 애들 다 초록초록 할 때는 빨간 애가 예쁘고, 모든 애들이 다 빨강빨강 하니까 또 요런 느낌의 닭들이 또 좋고,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벨타나 12,000원.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얘는 진짜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딱 몰아 넣어서 앙증맞게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벨타나 목대가 조금 나와 있는 녀석, 요런 녀석들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너무 큰데 말고요, 작은 화분에다가 딸딸딸 몰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벨타나 삼돌군생 선택했습니다. 살짝 길이감이 조금 있는 잎부가 좁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딱 좋겠죠? 벨타나는 12,000원이었고요. 제가 마른 잎을 떼면서 보여드리네요. 요 아메스타는 요것도 역시 목대가 있는 녀석인데, 요즘 같은 때는요, 납작하게 이렇게 좀 자리 차지하는 그런 궁둥이가 큰 화분에 심어야 되는 이런 다육들 보다는 베란다 안쪽에서나 이렇게 키울 때는 이렇게 좀 목대가 있어서 좀 롱분 같은 데다가 식재를 해서 공간 좀 덜 차지하는. 근데 사실 얘도 상단이 빵 터져가지고 뭐 상단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엉덩이만 조금 작으면 그러면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엉덩이가 좀 작은 녀석, 작은 그 화분에다 넣어도 되는 이런 롱분에 분갈이 할 수 있는 딱 그런 애여서 요 녀석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온 요 아미스타는 약간 변이감이 조금 많이 있는 이런 녀석들이 왔더라고요. 너무 풍성하지 않아요? 요런 애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딱 식재해주고 싶은 화분이 있는데. 자, 요 아미스타는 2만원 군생. 그리고 퓨어러브가 너무 예쁜 녀석이 왔어요. 7.5필분의 퓨어러브 5,000원. 끝내주죠. 진짜로 예뻐요. 그리고 또 5,000원에 치이로. 제 치이로가 형편없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이 치이로가 5,000원. 치이로 손톱이 저는 이렇게 날렵한지 몰랐어요. 토스카넬리가 생각나는 그런 손톱을 갖고 있더라고요. 얘는 빨리 구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화분이 얘가 애기거든요. 애기여가지고 이거 일단 5,000원. 치이로 5,000원. 그리고 다음에 요 화이트팜, 요거 화이트팜 엄청 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굳은 거를 이거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키우지만, 요 화이트팜을 진짜 많이 키우고 있지만, 요 정도까지 굳히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건 선택해왔어요. 그래, 내가 좀 키워보자. 분갈이를 어디다 해줘야 되나 싶어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요 화이트팜 14,000원이에요. 이렇게 떼길떼길하게 묵은 화이트팜이 14,0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요 핑크라울이 왔는데, 요 핑크라울은 10,000원이에요. 요 핑크라울. 그래서 요 핑크라울에서 여러분들 향이 너무 좋은 향이 나요. 여기 목대 하나가 부러졌네. 부러진지도 몰랐는데, 자, 목대 하나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라울, 지난해인가에 이렇게 막 속가주기 했었거든요. 근데 속가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이 진짜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니, 주변에 이웃 매니아님도 그렇고, 다른 농장 사장님도 그렇고, 라울 속가주라 딱 그랬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묵은 목대를 왜 정리를 하냐, 새 애기들을 키워낼 필요가 뭐가 있냐, 굵은 목대를 갖고 가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의견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그때 속간했던 그 라울들을 제가 입고 다시 또 번식을 다 했는데, 진짜 다 너무 잘 살았어요. 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지금 걔네들도 지금 화분에 지금 다 각자 다 지금 살아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 라울한테서 나는 요 진짜 캔디 향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 정도까지 묵어지면 라울들에게서 이제 향기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자꾸 코를 갖다 들이대게 돼요.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향기 맡으려고. 라울 꽃에서도 되게 좋은 향기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라울은 꽃 피면 꼭 한번 향기 맡아보세요. 이런 세덤부류 중에서 꽃향기가 좋은 게 라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아베오렌스. 수아베오렌스는 딱 보면 에케베리아 다육처럼 생겼지만 세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은 요 수련입니다. 수련 군생인데요. 요 수련 군생행 이렇게 마른 잎이 이렇게 마른 잎만 몇 개만 이렇게 좀 떼고 수련 군생 제가 요그 무식이야 무식이야 아이고 그 다육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정말 예쁘게 군생 진짜 예쁘게 키워낸 그 군생처럼 아니면서도 예쁘게 수염 자체가 제가 좀 예쁜 아가를 골랐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엄마 큰 얼굴 주변으로 아기가 이렇게 있는 요런 수영. 자, 수련 군생 요거 2만 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핑크 뿌아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헉! 이게 뭐가 이렇게 예쁘지? 너 꽃이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다. 오, 핑크 뿌아는 라인 자체가 진짜 새까만새까만데요. 딱 봤을 때는 샴페인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백분감도 있고 그 다음에 까만까만한 다육이인 것 같기도 하고 매우 헷갈리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사바스의 그런 모양이 있는 듯한데도 블랙사바스보다는 색감이 조금 덜하고 말이에요. 블랙사바스는 백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 핑크 뿌아 저는 요번에 진짜 요번 시즌에 처음 만난 다육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다육하고 좀 닮았다 생각을 하시나요? 핑크 뿌아는 16,000원. 요 신상 다육이 16,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요. 어머, 뿌리가 너무 좋다. 얘가 너무 아래로 갇혀 있어가지고 얘를 좀 뽑아놔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밑에다가 흙을 조금 넣고 얘를 좀 올려줘야 돼서 당장 분갈이 할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좀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통풍이 이제 화분 안에 갇혀 있으면 통풍이 나빠지면 애들이 이제 제비곰팡이 병에 취약한데 어떤 애들이 취약하냐면 입장에 물이 많은 애들 어린 애들이 되게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그리고 이렇게 요 치로 그다음에 요 녀석은 아래로 얘도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얘도 살짝 얘는 진짜 되게 무거운 모래 여기다가 해서 저는 당장 분갈이 할게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계속 목 밑에 통풍 좀잘 되도록 제가 이렇게 뻥긋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이 통풍을 좀 시켜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새벽통 아니 요 화이트팜 일로와 나와 와 뿌리 진짜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흙들을 좀 이렇게 부셔가지고 아래로 내려놔요. 목대가 좀 통풍이 되고 드러나도록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들 통풍 관리를 저는 해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핑크 부화도 약간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흙, 어우 물도 되게 많이 먹었네. 엉덩이 밑에 지금 당장 분갈이 할게 아니라면 이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왜 그러냐면 옛날 그 피트 그 사이즈 있죠. 옛날 12cm 포트 사이즈가 이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렇게 자꾸 딱 느껴져. 그냥 포트 가리를 하고 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핑크 부화도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놔서 엉덩이 바로 밑에 색들을, 얘가 지금 많이 젖어 있거든요. 주저앉혀서 잿빛 곰팡이 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핑크 부화도 이렇게 해놓고요. 벨타나는 목대가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 벨타나는 바로 분갈이 하고 싶다. 진짜 이게 뭐야. 분갈이를 좀 해볼까? 너는? 얜 진짜 입구가 좀 좁은 롱분에다 분갈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보는 순간 했거든요. 얘는 롱분에 있었는데, 얘는 그 롱한 스타일이잖아요. 목대가 나오니까. 근데 얘는 물기도 없어. 물기도 없네. 벨타나 이렇게 분갈이를 얘는 뭐 화분에 갇혔다 아마 요런 수영도 아니었어요. 이런 수영도 아니었는데 이 녀석은 쟤한테는 어떤 화분이 잘 어울리려나. 아,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하고 일단 넣어놓고. 자, 그리고 수연이는, 수련이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미스타는 목대가 있으니까 또 괜찮고. 아이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꼬내리다 여기서 온 녀석들, 제가 분갈이 전 케어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바로 분갈이 못하는 다육들은 지금 제피곰팡이 병이 많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뿡 뽑아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이거 제피곰팡이 병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헛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꼬내리다 여기서 온 다육들 언박싱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